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에서도 3호 간편보험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어요. 다른 회사들은 몇 년 전에 했는데 3호 정말 보수적인 회사죠. 3호 간편보험이 드디어 언제 출시가 됐다? 1월에 1월 2일부터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 자, 1월의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 가득 담은 355 간편 건강보험이죠. 암내심, 산적특례비, 그 다음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1월달에 에치손보나 또 다른 에치손보, 아니면 디손해보험, 아니면 생명보험의 신한의 홈닥터, 요런 쪽으로 실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이 되고, 4세대 실손은 전환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요런 부분들 비교해서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증, 치매 진단비 최대 2,000만원, 장기 요양 진단비 1호 등급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료 안정화 할인까지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좋고요. 하나로 시작되는 0세부터 35세까지, 질병수술비 50만원, 질병수술비 백내장 용종 제외 50만원, 합의 100만원까지, 그 매회 지급 1종부터 5종까지가 최대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대박이다. 자, 하나 가득 담은 3호 간편보험이에요. 보험료 보장 공백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시원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싸이다. 그래서 3호는 다들 아실 거예요. 3개월 이내 입원수술 추가 재검사, 5년 이내 입원수술, 5년 이내 6대 진단만 아니면 가능하다는 거죠. 보험료는 낮추고 담보 경쟁력이 높았어요. 원래 표준형만큼 가입이 안 되는데 표준형만큼 좀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시니어를 위한 전용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그래서 기본 예방 재활 케어 통합 건강관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신담보가 탑재가 됐고요. 보장금액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사암 납입특약 유사암 50%까지 가능하고요. 치매 간병 경증치매 1점 그 다음에 경증치매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되고요. 산전특례도 암, 뇌질환, 심장질환, 휴기질환, 치매 산전특례가 8,000만원까지 죄송합니다. 산전특례 총 8종까지 상해 질병치료비 다 갱신형만 있지만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유일무일하게 온리 에치손보밖에 없다. 수술치료비도 질병수술비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보험료 8% 할인도 되기 때문에 완전 대박이다. 자, 치매보험 3호 보험으로 나왔고요. 딱 하나만 묻고요. 5년 이내에. 근데 에치손보가 요즘에 보험 청구하면 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치매보험은 치매만 되지만 치매도 되고 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보장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재가는 재가 서비스를 받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지만 차라리 장교양 등급만 받아도 매월 생활자금이 나오는 LTC 요런 걸로 가입해도 매우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 넘어갈게요. 자, 하나 가득 담은 3호 비갱신형 상해 질병치료비. 타사는 다 갱신형인데 비갱신형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자,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은 뭘까요? 예, 여기 그냥 병원비를 기준으로 보면요, 뭐 4세대 실손보 가입자는 병원비를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95% 일반 심사가 되고 1년마다 갱신이 되고요. 실제 손해에서 본인 부담금 차감 금액 급여나 비급여 합사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정신과 선적성 임시출산 요식금 다 보장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55 간편심사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비갱신형 가입이 역시 가능합니다. 그 보험금 지급 기준은 연간 본인 부담금 급여 200만 원 이상 지출 시, 그 다음에 보장 범위는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은 급여만 나온다. 예, 그리고 면역질환도 거의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만원 이상이면 200만원 나가죠. 예, 그 다음에 저기 300만원 이상이면 300만원, 500만원 이상이면 1000만원이죠. 500만원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험도 계약받고 또 이렇게 보험금도 지급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에치손보, 비갱신형, 타산타 갱신형이다. 그래서 비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해요. 이게 또 넣으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산적특례의 진단비예요. 겨울철 뇌심 위험성 비상이 있죠. 그래서 산적특례가 답이다. 그래서 통계로 보면 암, 휴기질환, 난치, 신장질환, 뇌혈관질환 가입이 가능한 게 매우 큰 장점이고, 자, 특히 60대일수록
고령화일수록 중증, 산전수뇌 대상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도 산전수뇌가 좀 조용해졌다가 다시 붐을 부르기 때문에 산전수뇌는 무조건 있어야 좋다. 이대진단비 있어도 산전수뇌가 필요한 이유, 일단 뇌혈관, 심혈관 최초 1회만 받고요. 진단 시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산전수뇌 예외질환은요, 연간 1회예요. 최초 1회가 아니고. 그리고 I, Q, S코드가 보장 요건이 충족이 되기에는 매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정확히 알고 계셔라. 자, 산전수뇌 진단비 대상이에요. 이렇게 많이 뭐 네, 산전수뇌 이렇게 해서 저기 대은대까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은대까지 근데 지금 실천 네,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희귀질환 중증 난치성 산전수뇌 8종, 암, 뇌혈관, 심혈관, 중증외상, 중증화상, 그 다음에 중증치매, 이게 다 보장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8종, 예, 엄지 8종, 예, 이거 괜히 골무 그거 낀다고 한 것 같은데 그거 뭐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가 8천만원, 8종, 타다는 5종, 이런 거 보면 타다보다 하나가 더 안 좋을 수 있겠죠. 네, 비긴션은 네, 오로지 DB만 비긴션이고요. 10년 해가지고 좀 어떠세요? 네, 해가지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비갱신 산정 특례 예, 추천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가득 담은 355 간편보험에서도 질병 수술비가 100만원까지 되고요. 창사 봉합술이 50만원, 그리고 특정 심장질환 뇌 5대 혈관이 2천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혈정중해 치료비도 최대 2천만원, 다빈치 로봇도 최대 1천만원, 추간파 신경차에도 최대 3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도 4만원, 5만원대에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